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 최은숙 금요일 밤에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너무나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유명재 마취통증의학과의 유명재 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좀 이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바쁘신가 봐요. 아이, 별로 안 바쁩니다. 예. 별로 아빠 안 바쁘시면 좀 자주 나오세요.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자, 오늘 특별히 원장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뒷목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째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이 아플까? 특히 왜 뒷목 쪽이 아플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봤거든요. 뭐 예.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한 2년 반쯤 전에. 그런데 정말 목 뒤가 아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를 보통 생각할 때 뒤에서 받쳤을 때만 목이 아프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 옆에서 받쳤는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아플 수 있죠. 그럼 어디에 받치던 상관없이 그냥 목은 아픈 건가 보죠? 일단 방향에 따라서 그 우리가 충돌이 생겼을 때 뒤에서 받칠 경우에는 목이 네. 뒤로 젖혀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옆에서 받쳤을 때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젖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젖혀지기도 해요. 이게 모든 게 이 관절이라든지 그 신경이라든지 근육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에는 관계가 없이 충격에 관계가 그렇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나무 있잖아요. 네네. 대나무를 잘 천천히 구부리려고 그러면은 잘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턱 하려고 그러면 똑깍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그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외부의 충격이 빠르게 와가지고 손상을 일으키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목이 아프다 이제 교통사고로 예.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디스크가 눌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가능한 어떤 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많은 통증 중에 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위플래시 인절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편타성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편타성 손상. 그렇죠. 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편타성? 편타성이란 말은 한쪽으로 편향돼서 생기는 손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영어로는 위플래시 인절이라고 부르고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이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을 스트레칭을 하려고 그럴 때 천천히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목이 끝까지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도 통증은 없잖아요. 물론 스트레칭하는 필링은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냥 뻐근함? 네. 그렇죠.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목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죠. 네.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이 많이 젖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이 아프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얼마나 관절이 움직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빠른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손상이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경우에 MRI를 찍어봅니다. MRI를 찍어보면은 어떨 때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손상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런 손상이 보이지가 않는다 하더라도 목은 계속 아픕니다. 근데 이게 그분들이 과연 깨병으로 이게 아프시다고 하냐? 제가 조금 그렇거든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교통사고가 이렇게 외부의 force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관절이 손상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히 이 후 관절이라고 그래 가지고 목 뒤에 있는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캡슐이 신경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는데 그게 확 움직이게 되면 관절이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손상을 받거나 이걸 마이크로 데미지라 부릅니다. 미세 손상. 미세. 그리고 신경도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은 그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MRI상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MRI상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네요. 손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임상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죠. 특징적으로 증상이 이 후관절을 누르면 목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누르면 통증이 생기고 어떨 때는 이 통증이 방사되기도 합니다. 방사된다는 건 전파된다는 건가요? 전파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관통이라 부릅니다. 네네. 굳이 신경에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 후관절에 있는 통증이 목 뒤나 어깨 쪽이나
숄더 블레이드, 그러니까 견갑골 사이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관절이 침범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파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일단 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눌러보거나 뭐 아니면 찔러보거나 이렇게 아신다는 건가요? 이그잼을 하죠. 검사를 하죠. 제가 손으로 만져보고 네. 다른 근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신경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건반사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보고 그다음에 이 관절을 자극하는 검사도 몇 가지 해보고 아 간단한 건 아니군요. 간단해 보이죠. 선생님한테만 간단한. 간단해 보이긴 하죠. 예. 본인이 알 수는 있나요? 본인이 보통 호소하는 증상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는 잘 못 느끼십니다. 바로는 잘 못 느끼고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처음에는 뻣뻣하다고 느끼는데 그 후부터 목을 돌리기가 힘들고 이 통증이 머리 뒤쪽으로 전파가 된다던가 위쪽으로 올라오나요? 위쪽으로 전파된다던가 아니면 견갑골 사이로 전파된다던가 아니면 어깨 쪽으로 내려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으로 이만큼 막 내려가진 않나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관절이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통사고가 나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그 이제 어깨 아저씨들, 깍두기 아저씨들이 넌 죽었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당장보다는 12시간 후쯤이 돼야지 지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사고. 예. 그런데 당장 나타나시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좀 딜레이드 리스판스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은 2, 예. 3일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라. 이제 뭐 찢어지거나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딜레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의사로서 권유드리는 거는 만약에 네. 교통사고를 당하신 다음에 급작스러운 통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시거나 그랬으면 응급실을 가시는 게 옳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아무 통증이 없었으면요? 그 자리에 아무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네.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증상을 잘 관찰할 것 같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만약에 그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거나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죠. 어떤 환자들, 그러니까 어떤 그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예. 한 달쯤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 인저리가 생긴 다음에 네. 그때는 인저리가 미미해가지고 못 느끼긴 하지만 자꾸만 네. 사용하다 보면은 인저리가 그 손상이 계속 중첩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치라고 그러죠. 역치. 잘 몰라요. 역치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증상이 그 밑에 병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병이 점점 자라다가 어떤 순간을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스홀드, 역치라고 부릅니다. 네. 네. 역치를 벗어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 아래 있지만 그렇죠. 증상이 없는 건 아닌 상태로 본인만 못 느끼고 있다가 그렇죠. 그 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왜 갑자기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이게 뭐 한 1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겠죠. 야,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겉으로 아주 미미하게 났을 때는 웬만하면 보험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일단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다는 걸 증명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체크업을 해가지고 다른 그 급작스러운 인조리 그러니까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딜레이드 심ptom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있었던 증상인지 아니면 새로 나타난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이 아픈 경우가 12시간 뭐 24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보편적이다. 목이 아픈 게 뭐 뒤에서 받쳤든 옆에서 받쳤든 앞으로 박았든 되게 보편적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이지만 우리가 증상으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임상으로 그렇죠. 검사를 해보시기 전에 예.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까 이제 뭐 목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예.
그럼 굉장히 이 환자로서는 헷갈릴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자서 내가 담이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상호가 다 났을 때는 통증을 잘못 느끼시다가 네. 집에 가서 내가 자고 났더니 그때부터 내가 어깨가 뻣뻣하고 어깨가 통증이 있고 목이 조금 뻣뻣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통처럼요? 두통처럼요. 물론 그럴 때는 일단은 CT라든지 MRI를 찍어서 머리에 문제가 없다는 걸, 뇌 자체에 손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통이 계속될 때는 이제 목을 찾아봐야죠. 이걸 우리가 서비코제닉 헤데이크, 그러니까 목에서 생겨난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네요. 예. 왜 생기냐 하면은 이 후관절이 손상을 받고 이 미세 네. 손상이 생기면은 신경도 같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럼 신경이 자체가 손상을 받으면은 신경 자체에서 통증 신호를 우리 머릿속에 이 브레인으로 계속 보내게 되는데 신경이 근육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라잇벌브가 전구가 전선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 전선이 그러면 잘못되면은 라잇벌브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하죠. 네. 똑같아요.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근육이 깜빡깜빡하면서 스파스틱, 그러니까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면 그 타이트해진 근육 자체가 신경을 도리어 쥐어짭니다. 그럼 통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뭉쳤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걸까요?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손상이 생기 신경의 손상이 생기고 그 손상받은 신경이 에브노말 시그널, 이상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근육이 더 타이트해지고 타이트해진 근육 자체가 신경을 더 누르고 그 신경이 그 관절을 가는데 관절을 더 쥐어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예. 캡슐에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 충격을 받으면 신경이 뭐 늘어났거나 뭐 하여튼 큰 충격을 받아서 아프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연결된 근육이 또 아프고 그래서 근육이 타이트하게 되면은 다시 신경에 영향을 줘서 다시 뭐 관절이라든가 근육, 신경 전체가 또 아프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한다.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악순환이 돼서 아파요. 저도 여기 누르면 아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아픈데, 그럼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 진단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한번 쉬고 와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유명재 마취통증의학과 유명재 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을 보신 분들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에 통증을 느낀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다까지 지금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조바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아파서 저기가 아파서 저기가 아프고 또 아픈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이 칼로 이렇게 끊듯이 수술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그 신경이 근육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타이트하게 만든 근육이 신경을 더 쥐어짜고 그리고 관절도 쥐어짜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 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게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이제 근육이 타이트하니까 그걸 이제 좀 외부 힘에 의해서 좀 늘려줘야죠. 그럼 스트레칭이 되면은 관절도 덜 쥐어짜고 그리고 신경도 덜 자극해서 그 악순환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걸 가장 먼저 시도를 하죠. 또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근육 이완제라든지 아니면 신경에 작용하는 신경통약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악순환을 한번 끊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증상 개선이 효과가 없고 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고 하신 그게 어떤 기간이 좀 있나요? 뭐한 일주일간만 끊으면 된다. 뭐한 달? 어떻게 끊어서? 보통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시도하는 게 보통 3에서 4주 정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3에서 4주 정도까지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이런 걸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안 되거나 어떨 경우에는 3에서 4주까지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미 알수 있는 거네요. 이건 치료가 안 되겠다. 이 너무 정도로는.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뭐 이게 고리를 끊는 게 어떤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 그렇죠. 증상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렇죠. 증상의 경중에 따라 다르고 이게 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어떨 때는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3, 4주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3주 동안 못 자니까. 예, 못 참으세요. 스트레칭 못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급박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목을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예. 뭐 간단한 그 국민 체조 중에 들어있는 목 운동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네. 제가 인스트럭션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물리치료사들이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하라고 예. 이제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목 근육 중에 특별한 근육이 손상을 받거나 타이트해진 경우에는 그 근육을 더 스트레칭하게 하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면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의 상황에 맞아서 맞도록 물리치료사가 찾아가지고 그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약간 의심이 들어가는 게 예. 교통사고를 아주 미미하게 당했는데 그냥 목이 뻣뻣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병원을 가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뻣뻣하다는 게 개인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뻣뻣하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서 예. 약간 아까 이제 핑계 뭐 엄살 이런 예. 것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그런다면은 네. 방사통이 생긴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다른 데로 이제 전파가 번져서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근력 약화라든지 근력 약화 힘이 조금 떨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감각 이상 만져가지고 이렇게 넘한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은 꼭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에는 본인이 못 느끼시기도 합니다. 근력 약화라는 게 굉장히 미미하게 생긴 경우에는 본인이 못 느끼세요. 그렇죠. 예, 그걸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뻣뻣하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 통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파되는 경우 그러니까 뒤로 가거나 어깨 블레이드로 가거나 아니면 어깨로 가거나 숄더 블레이드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디스크가 나오거나 네.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 근력 약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목에 있는 근력이 약화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목에 있는 근력이 아니라요. 네. 목에 있는 목에서 신경들이 나오면 팔로 가게 됩니다. 팔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데 근력 약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감각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돌렸는데 더 아프면서 통증이 방사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무거운 걸 드는데 이 악력이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는 팔이 풀 파워 그러니까 그 모든 근육이 작동하는 그 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웨이트 리프팅을 어떨 때는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오늘은 15파운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 10파운드 들어올도 힘들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근력 약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5파운드의 차이가 안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야, 그럼 일단은 사고를 당하면 병원을 가야 된다는 그냥 이제 증상이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가야 될 것 같아요. 5파운드 차이를 모른다 그러셨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일단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더라도 이게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좀 용이해지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목을 다쳤다라고 할 때 뭐 이쪽 저쪽 돌리는 차이도 있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침 맞으러 우리가 좀 가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이게 뭐 근육이 뭉쳤다라던가 아니면은 담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침마주로도 좀 가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실 이게 좀 말씀하시고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침을 맞고 고쳤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아,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좀 제가 한의사가 아니신데요. 침이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전통의학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전통의학이라는 거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메디컬 닥터 미국에서 전통의학은 그걸 전통의학이라 부릅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전통의학은 한의학 맞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씩 다르죠. 전통의학에서도 그 원리가 부분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통증을 왜 없앨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침을 맞고 나으셨다는 분들은 침에 의해서 통증이 조절되는 동안에 악순환이 끊어져가지고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하시면서 끊어져가지고 증상이 좋아지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순환이 끊어지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지금 한다고 하신 건 당연히 물리치료사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약을 쓰고 그렇죠. 약을 써서도 안 되면 어떤 다른 수술요법을 써야 되나요?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많은 경우에 그 신경 자체를 블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치과에 갔을 때 이빨 치료하기 전에 어떨 때는 신경을 블럭하기도 하잖아요. 주사만. 주사를 써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네. 주사를 써서 이렇게 신경을 일시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신경에서 이상 신호를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가 잘못돼서 이제 프로즌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때려. 때리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컴퓨터가 더 고장 날 수 있고요. 사실은 컴퓨터를 껐다 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네, 네. 리셋을 시키죠. 네. 똑같은 방법입니다. 신경을 한번 리셋시켜줍니다. 리셋시켜주는 방법이 주사 바늘을 넣어서 약 자체를 신경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신경을 블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끊어집니다. 약 효과 자체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동안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 그 끊어주는 동안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하고 이러면서 그 악순환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표죠. 그 신경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트레이닝을 해봤죠. 예. 아니 신경이 정말 종류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미세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 신경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라는 그걸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 이제 이유가 되는데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 마치 통증과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가 아픈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제 통증에 관해서 전문가시고 그 전에 이제 마취 전공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취 통증이라고 하시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얼른 가야 되는 병원이에요. 제가 지난번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마취를 왜 붙였냐면 사실은 제가 저희 클리닉에서 마취를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했을 때는 마취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 아니면 분만하기 전에 마취 네. 보통 분만 그런 걸 했습니다. 하지만 마취를 붙인 이유가 제가 통증의학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카이로프락트세요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말을 마취를 붙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저한테도 사실 선생님 출연하신 다음에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마취 네. 전문 의시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통증 전문 의신 거잖아요. 현재 그렇죠. 통증 전문 의시고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오래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돗물 트는 것처럼 찌르면 나와요. 이런 의학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그냥 수돗물 틀으면 바로 나오듯이 말씀만 여쭤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방송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래서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을 조금 해서 한 5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이 시간을 다 채우고도 아직 선생님은 지식이 이만큼 남아 계세요.
이제 교통사고 목통증에 대해서 오늘 유명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허리 통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허리 통증이 뭐 원인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도 사실은 굉장히 흔한 통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 50견. 50견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리 통증이에요. 다리, 무릎, 알겠습니다. 다리. 그렇죠?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한번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재 선생님을 이렇게 수도꼭지 틀듯이 틀어서 갖고 계신 지식을 몽땅 우리가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아모아톡은 시청자 여러분께 늘 알차고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